제약도 많이 받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이 벚꽃이 만개한 수안보에 오셔서 온천과 또 꽃바람 힐링하시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39회 수안보 온천제 테마는 심신 힐링 건강 축제, 오감 만족 체험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안보 온천제를 통해서 심신도 힐링하시고 건강도 챙기시는 축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뭐 힘든 점이라면은 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수 있겠죠. 수안보 여러 업소 또 주민들 각 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안보 온천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그 온천 축제로 출발을 해서 금년에 이제 39번째 축제를 맞이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온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온천 하면은 대개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는데 그래서 특별히 수안보에 위치하고 있는 그 양한방통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천수를 활용한 아쿠아 마사지 체험이라든가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웃음 개그 콘서트를 한다든가 그리고 충주 시니어 모델 협회 주관으로 어르신들이 패션 쇼를 통해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또 자랑할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아동 사생 대회를 통해서 어른들과 아이들과 또 어르신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다른 축제와 좀 다른 점이다. 금년에 39회 온천제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물놀이 몰개팀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첫날 축제 시작이 산신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수안보 길놀이, 개막 공연, 엔딩 공연까지 몰개팀이 출연하게 되겠고요. 또한 금년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만은 온천 가요제를 통해서 전국에 숨어 있는 우리 가수 지망생들 이런 분들이 온천제 한 프로그램을 장식해 주실 예정입니다. 뭐 여느 시골처럼 수안보에도 다양한 그런 향토 음식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저희는 온천제 기간 동안에 수백 명이 동시에 비빔밥 행사를 즐기면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안보에는 과거로부터 그꽁 요리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금년에는 꽁 만두가 특화된 상품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서 금년 온천제에서 최초로 프리미엄 꽁 만두가 소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만두를 시식도 하시고 구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금번 제39회 수안보 온천제를 통해서 천태만상 천상의 미소라는 주제로 조각 작품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작가 선생님을 잠깐 소개 말씀드리자면 강순원 작가님이십니다. 이 작가님은 코로나로 우울한 시기에 아 내가 작가로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수안보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자연석 위에다가 해학적인 웃음을 짓는 조각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천태만상 천상의 미소라는 작품을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안보 온천제에 오셔서 그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도 모르시게 아마 웃음을 짓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수안보 온천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온천제로 출발했습니다. 금년 39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왕의 온천으로 알려져 있는 수안보 온천은 그 역사만큼이나 우수한 수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수안보에서 여러분들 꽃바람 힐링하시고 온천도 즐기시는 그래서 삶의 에너지를 다시 얻어가시는 이 좋은 축제에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